그러고 보니 한 6개월이 됐어요. 스테봉이 바뀌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 스테봉이 이길까? 글로리오 썸이 이길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필로덴드론 글로리오 썸이라는 익숙한 식물입니다. 제가 왜 이 식물을 들고 나왔냐면요. 글로리오 썸은 옆으로 기는 성질이 강해서 스테봉이 태우기가 조금 힘든 식물인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보이시는 게 파스타짜놈인데요. 그 스테봉이 탁 붙어가지고 순종적으로 착하게 잘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묶어주면 묶어주는 대로 타고 올라갑니다. 반면 이거를 보면은 글로리오 썸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으로 계속 기어나가서 화분 옆으로 넘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리오 썸 키우시는 분들은 긴 화분으로 눕혀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봉에 매서 키우시는 마니아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저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썸은 스테봉을 태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옆으로 기는 쪽을 길을 막아줘서 스테봉을 놓아주면 타고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이 들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케이블 타이를 일단은 끊을게요. 옷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수태 쪽에 뿌리가 파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길을만 잘 내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길을 막아서 이렇게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분재 철사를 일단 좀 세워봤습니다. 현재까지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시 스테봉을 타고 올라갈 것인가, 또 옆으로 가려고 할 것인가, 글로리오 썸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을 좀 잘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글로리오 썸을 스테봉에 매달고 키우기 시작한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정확히 23일 됐는데요. 크게 새 잎을 하나 냈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길 옆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스테봉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길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 좀 분재하는 느낌인데요. 분재가 그 모양을 잡는 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저는 분재는 잘 모르지만 글로리오 썸도 그런 느낌이네요. 요 뿌리가 지금 여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빼서 다시 얘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수영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글로리오 썸은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역시 여름에 식물들이 무섭게 자라죠. 하엽도 져서 제가 잘라줬고요. 잎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봉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어요. 계속 옆으로 길려고 하는 성향을 계속 보이고 있죠. 꾸역꾸역 굳이 이 옆으로 가서 땅으로 박히려고 하는. 또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네요. 스테봉이 바뀌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 그래서 저는 다시 길을 막아주겠습니다. 점점 스테봉은 기울어 가고 있는. 이 스테봉을 좀 세워야 되나? 여기서 또 옆으로 또 삐져나갈까? 삐져나가면 또 잡아주면 되니까요. 글로리오 썸은 오히려 휘어가는 이 모습을 살리는 것도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갖고 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좀 감이 와요. 플랜토피디아라는 책이에요. 스테봉을 이용을 해서 이런 느낌의 수영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멋있지 않나요? 줄기가 굴곡지면서 올라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지지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일단 바닥으로 기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이런 수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점점 월동 준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의 글로리오 썸은 그 사이에 또 스테봉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테봉이 이길까? 글로리오 썸이 이길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최근에 나온 잎이 이 잎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지없이 스테봉의 디펜스에 불하지 않고 땅으로 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지에 모델이 된 식물 이 안에 보니까 필로덴드론 멜라노크리썸하고 글로리오썸 글로리오스하고의 교배종이에요. 글로리오스가 글로리오썸보다는 훨씬 그 스테봉이 더 쉽게 태울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리지널 글로리오썸은 과연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주지 않으면 바닥을 기는 정도의 수평의 줄기 모습을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테봉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네요. 아, 네, 참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는 뿌리를 받지 않았다는 거는 그 스테봉을 너무 건조하게 지금 관리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분무기로 물을 좀 줘서 뿌리가 스테봉이 잘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런 좀 웃긴 모습이 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또 한번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계절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잎들도 좀 많이 타고 네. 그리고 스테봉에 뿌리를 내리려고 바짝 태웠던 부분 또 다른 저항으로 스테봉 옆으로 삐죽고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기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글로리오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테봉을 열심히 잡아매도 네,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모습대로 한번 수영을 잡아보자
지금 보니까 네, 역시 이렇게 뿌리는 내리지 않고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수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악! 네. 빼니까 바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봤을 땐 이 그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렇게 돼서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 짜잔. 와, 각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해. 네, 제가 이렇게 수태봉을 빼가지고 지금 옆에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이 모습과 유사한 수형으로는 성공이다.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받치면서 키우는 걸로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늘어뜨려서 키우는 것. 네,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러지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바꿔서 늘어뜨려가지고 올려 키우는 것. 그런 수형 잡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로리어썸을 수태봉에 태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원하는 수형을 만들어서 모양을 잡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고요. 늘어뜨려 가지고 키워 올리는 수형을 잡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다. 그래서 화분을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이렇게 화분 옆으로 늘어진 채로 키워 올리는 방식의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그러고 보니 한 6개월이 됐어요. 글로리어썸을 수태봉에 키우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책 표지처럼 옆으로 세워 올려서 키우는 것도 시도를 했고요. 저 수태봉에 태워서 올리려고 했지만 역시 글로리어썸은 저항이 좀 강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키우지 않으면은 수태봉에 박으면서 올라가기는 힘들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 수형 그대로 늘어뜨려서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키우려면은 약간 조금 높은 곳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항 위에다가 올려놓은 이유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수형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키우기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서 키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재밌었어요. 필로덴드론 글로리어썸 키우시는 분들 이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